자신이 몸담았던 학교에 해마다 장학금을 내던 퇴직 교사가 고인이 된 뒤에도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최광수 교사가 장학금 기부를 시작한 것, 정년 퇴임해 교단을 내려온 지난 1998년. 자신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고등학교에 해마다 천만 원씩 1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제자들에게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경제 사정이 좀 곤란하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남들 모르게 옷을 사 입게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교재 참고서를 사러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지난 2011년 7월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진 최 교사. 그런데 두 달 뒤 고인이 된 최 교사가 학교에 다시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교사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뜻을 이은 겁니다. 지난달에는 2억 원의 목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제자 2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후에 꼭 성공해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장을 보면서 아, 내가 나도 커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런 걸 환원해 줄수 있는. 이 학교는 기탁받은 장학금을 종잣돈 삼아 고인의 이름을 딴 최광수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